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니라고. 어떻게 아기가 엄마 방에서 나오냐? 아 진짜라니까. 내 유치원 내 친구 엄마가 배가 이따만하게 튀어나온 거 봤거든. 아니야, 그거는 살찐 거야. 에? 진짜 안 믿네. 그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. 아 그래, 물어보러 가자. 물어봐. 가자, 물어봐. 가자. 응. 여보 여보, 애들은 뭐 한대? 아 몰라요, 위층에서 놀고 있겠지. 그렇군. 엄마. 아빠. 어 왜 그래 둘이서? 아기는 배 안에서 나오는 거죠, 그쵸? 어 그치. 요루도 엄마 배 안에서 나왔어. 네. 그럼 그럼. 지금 가봐. 다 짜고 나 속이는 건지. 왜? 주인 때는 뭐라고 생각했는데? 아이 당연히 계란에서 알까고 나오는 거죠. 아, 달걀에서 나온다고? 아니야, 인간은 말이야 배 안에서 나오는 거야. 요루야. 그거 요루도 아빠가 만들었어. 봄수도 그러니까 아빠. 아빠랑 요루랑 닮은 거야. 아 그럼.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. 여보. 또 애들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옛날에 그때 기억나? 갑자기 봄수 처음 나왔을 때가 기억나네. 아유 그랬지. 아유 봄수가 지금은 없지만 너 그때 봄수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웃겼었는데 말이야, 그치? 아이 그럼. 아 이제 출근해야겠다. 아 이 집도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아 여기 가구도 사야 되고 살 게 너무 많아. 이 집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. 아 빨리 일어나 출근해야지. 아휴. 아 여보. 아 여보 일어났어요. 아 여보 몸도 무거운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하는 거야 여보. 좀 더 자지 그랬어. 아우 힘들어. 아 그래도 출근하는데 밥이라도 차려 드려야죠. 아유 고마워 여보. 이래서 내가 여보랑 결혼했다니까. 아유 잘 먹을게 여보. 아 여보 있잖아. 있잖아 일로 와봐. 아무래 내가 생각을 해왔는데 곰곰이 어제 잘 때. 어우 배 무거. 조심해. 여보 조심해. 우리 아이 다칠라. 이쪽으로 와봐. 애들이 나중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갈 때 이 방을 애들 방을 쓰자고. 어때? 괜찮지? 좋은 생각이에요. 그치. 여기다가 화장실을 만들고 여기는 창고 만들면 되겠다. 그치? 아 좋은 생각이에요. 여기 하나 더 뚫어가지고. 좋아요. 자 그러면은 내려가자. 아우 배 무거워서 힘들어. 여보, 조심해. 천천히 가. 조심해 여보. 에헴. 아 이제 출근해야겠다. 아유 여보 근데 오늘 내가 집에 없어도 괜찮겠어? 이제 이제 만삭이고 이제 아이가 곧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괜찮겠어 여보? 아니 무슨 소리예요. 이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아직 여보는 신입사원이잖아. 잘해야지. 그렇지 나 신입사원이라서 또 뺄 수도 없고 회사를. 그치? 그럼. 어제부터 오늘 출근할 텐데 오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. 알았어? 당장 바로 달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화해. 아 맞다. 여보 저 오늘 아기 신발이나 아기 옷 보러 오늘 아기 옷 보러 갈 거야? 몸도 무거운데 굳이 나가야겠어? 아 그래도 아들이 생긴다는 생각이 설레어서 오늘 꼭 가야겠어요. 아 어쨌든 알았어. 일단 출근하고 올게. 잊지마.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야 돼. 알겠지? 알았어요. 우리 아이 봐야겠다 한번. 봄수야 아빠 갔다 올게. 출근하고 올게. 지금 뭐라고 했어? 지금 배 안에서? 발로 찼어? 그런 거 같은데? 아니 좋다고 막 발로 차네. 일단 나 출근하고 올게. 갔다 와요. 조심히 있어. 갔다 올게. 사랑해 여보. 나도. 갈게. 갈.
차 원예화든 이 태교 음악으로 오늘은 태교 음악 들으면서 태교 요가나 해야겠다. 아이고, 무거워. 힘들어. 그만해야겠어. 시간도 많이 늦었고, 이거 사러 가볼까? 분명히 가게가 이 근처였을 텐데. 어? 여기다. 아기 옷 판매점.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되다니, 이런 곳에. 떨려. 어떡해. 계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아기 옷 판매점입니다. 제가 우리 아들 곧 있으면 태어나는데 이게 옷 좀 사려고 왔어요. 그래요? 여기 완전 신상부터 비싼 옷 밖에 없는데 괜찮아요? 그럼요.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니까 괜찮을 거예요. 여기 가게에 있는 거 싹 다 주세요, 싹 다. 진짜요? 알겠습니다. 여기 신발도 되게 비싸 보이네. 얼마지? 그거 1,000,000원이요. 1,000,000원? 챙겨오진 않았는데. 그래도 찾아. 그래, 우리 아들을 위한 거니까. 저 신발도 다 결제해 주시고요. 저거 다 주세요, 그냥. 네, 감사합니다. 뭐지? 힘들어. 이제 집에 가야겠지. 빨리 집 가서 쉬어야겠다. 뭐지? 배가 아프. 잠깐만. 배. 아무도 없어요. 아이고, 나 죽네. 아이고. 나 죽네. 걔 아무도 없어. 괜찮으세요? 살려줘. 애가 나올 것 같아요. 애가. 배가 나올 것 같다고요? 애가 나올 것 같다고. 멈춰라. 빨리 안 되겠어. 병원에 빨리 가. 여기서 택시. 택시. 택시가 왜 이렇게 느려? 택시 오다가 내 아이 낳을 것 같아. 택시 나. 빨리 와. 택시 왔어요. 빨리 갑시다. 아이고, 나 죽네. 살려. 학생. 좋습니다. 빨리 병원에 가주세요. 지금 배가 나올 것 같답니다. 애가 나올 것 같다. 우리 멈춰. 갑시다. 지금 병원에 가주세요. 진정하시고 일단은 그 남편분 그 휴대폰 좀 주시겠어요? 여기. 알았어. 안 받으시잖아. 이럴 수가. 무슨 일이야 이게. 학생, 나 아기가 나올 것 같아. 아기, 잠깐만. 아기는. 진정하시고 일단 빨리 병원에 갑시다. 병원에 빨리. 급해요 지금. 학생. 진정하세요. 괜찮습니다. 학생. 괜찮습니다. 진정하세요. 아이고, 나 죽네. 괜찮습니다. 간호사님. 간호사님, 애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빨리. 큰일 났습니다. 간호사님, 대답 좀 해보세요. 무슨 일이세요? 지금 애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큰일 났단 말입니다.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요? 예. 바로 수술실로 갑시다. 산모 진정하고 수술실로 오세요. 이쪽으로. 진정하세요. 나 죽을 것 같은데. 괜찮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분 남편분 맞으시죠? 아닙니다. 전 그런 전
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이 그러지 마시고 아이 뭐 그럴 수도 뭐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아이 그렇습니다.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 참. 아 여보. 야.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. 간호사님 간호사님 혹시 임산부 온 적 없나요? 아. 혹시 방금 그 혹시 담미호 씨 맞으신가요? 예 맞아요. 그 남편분이시군요. 그 학생분 문자 보냈던. 그렇습니다. 저희 아내는 지금 어딨나요? 아 지금 수술실에 지금 막 들어갔습니다 지금. 그래요? 이거 걱정이구만. 걱정이야. 어휴. 여보. 잘하고 와야 될 텐데. 분명 잘 될 겁니다 분명히. 그렇죠. 진짜. 산모분 조금 더 힘 주셔야 됩니다. 산모분 조금 더 힘을 내세요. 의사 선생님. 아 왜 그러세요 산모분? 남편 좀 불러줘요 남편. 아 알겠습니다. 보호자분. 아 여보 힘을 내. 보호자분! 네네 제가 보호자입니다. 남편입니다. 산모분께서 찾고 계십니다. 들어와주세요. 그래요? 네. 여보 왜 무슨 일이야? 일로 와봐. 왜 그래? 미쳤는데? 머리 뜯지 마! 머리 이리 대! 조금만 더! 머리를 뜯지 마!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진짜 오늘. 여보,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여보 이거 아들이야 아들 안아봐. 네. 와우 우리 아들아. 까꿍 귀여워. 오늘 학생이신가요?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아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당신이 빨리 그래도 병원에 데리고 와서 저희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. 저희 아들과 아이와 저희 아내가.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습니다.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에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지각해서 이만 등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벌써 5시인데 오후 5시인데 괜찮겠어요? 괜찮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에요. 잘 가세요. 학생 고마워요. 괜찮습니다.